안녕하세요. 이번에 한양대학교 1, 1학번으로 합격한 화학과 박태훈입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오랜만에 어릴 적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요. 그 만남에서 제가 많이 뒤처져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많이 자괴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편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른 학교들도 충분히 좋은 학교들이지만, 우리 한양대학교는 문이과 모두 발전하고 있는 학교로서 아주 좋은 학교고요. 편입학한 학생 중에서 학생회장을 할 만큼 편입학한 학생에 대한 차별이 없는 학교로서 유명합니다. 또 지하철이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아주 편하고요. 일단 편입학원으로서 가장 오래된 학원이고 수준별 학습이나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습실이나 공부 환경들이 아주 잘 갖추어져 있어서 공부하기 편하겠다고 생각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6시 반에 학원에 도착한 후 아침에 자습실을 맡았습니다. 그후 새벽반 수업을 들은 뒤에 점심을 먹고 단어 정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후 부족한 부분을 스터디 조원들과 함께 공부하였고, 제가 나머지 부분은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여서 저녁 10시에 집으로 가서 나머지 틀린 단어를 복습하였습니다. 단순히 학원에서 나눠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가 따로 여러 학원을 돌아다니면서 문제집을 구입해서 사서 풀었습니다. 시험이 후반부로 갈수록 난이도가 어려워져서 점수는 또 점점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서로 스터디 조언에게 의지하면서 저는 극복하였습니다. 5월달부터 함께 해준 스터디 조언이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편입 시장은 좁아지고 있는데요. 목표한 대학을 설정한 뒤에 그 학교에 맞는 모집 전형을 꼭 확인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